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코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중국 무인 편의점에 대한 무인 시스템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계속 트렌드를 분석을 해야 되냐면요, 해외 시장 트렌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트렌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이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다양한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 중국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인 편의점입니다. 지난 2월에 수닝그룹이 오픈한 스마트 편의점, 무인 스마트 편의점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수닝그룹은 각종 가전제품들을 유통하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고 있는 여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와 같은 기업으로 가전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로,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2020년까지 무려 3,000곳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중국의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남성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인테르밀란 아시죠? 이태리 리그의 최고 축구팀인 인테르밀란의 지분을 7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만수루가 생각납니다. 맨시티의 만수루가 생각이 나네요. 최근 AI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무인 편의점만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게 아니라 이 수닝그룹이 무인 셀프 서비스 상점인 수닝 스포츠 비유라는 매장을 개점을 하였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용품 있잖아요. 축구 용품, 그리고 축구화, 그리고 축구 옷 같은 것들을 무인화하여서 직접 결제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이 수닝그룹이 만들었었는데 되게 성공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편의점을 오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2월에 난징에 스마트 편의점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실제로 시작하였고요. 난징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베이징, 상해, 광저우 등의 핵심 상권을 가지고 20개를 추가 오픈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사용되었던 무인 편의점, 알리바바나 징동닷컴에서 운영되었던 무인 편의점은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는 어떤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었다는 건데, 이번에 수닝그룹이 오픈한 이 무인 편의점은 실제로 오픈하여서 직접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편의점을 오픈했다는 뜻에서 선두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편의점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낮에는 점원들이 일반 편의점으로 바코드를 삑 찍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가 밤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무인 편의점이 운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원들을 통해서 최초로 무인 편의점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가 밤에는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이제 심야 시간에는 QR코드를 인증하고 편의점에 진입이 가능해요. 중국은 이미 많은 업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QR코드를 통해서 자신을 인증을 하고 또 심지어 출석 체크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구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나라보다 이 QR코드 문화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인증하고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이제 셀프 계산대를 통해서 무인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나오는 시스템인데요. 야간에는 무인 편의점 특성상 구매가 제한되는 담배, 주류는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절대 담배랑 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통화가 직접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더 이상 없나요? 막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무인 편의점이 한 개당 최소 1만 위안, 한화로 168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해요. 이는 어떻게 측정되는 방식이냐면 심야 시간 직원 2명의 인건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데, 무인화로 인해서 1만 위안을 절약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은 168만원짜리 월세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과 효율성을 따지고 상용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그냥 무인 편의점이구나, 뭐 굳이 흥미를 가질 만한 건 아니네,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있고 무인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이마트 24 무인 편의점이 오픈한 상태인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이 수닝그룹이 저녁에 오픈한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연령별 소비자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시간대는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향후에는 이것을 로봇팔 기술을 이용한 수닝 AI 무인 편의점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10평 정도 남짓되는 매장에서 3분의 1 정도를 무인화를 하여서 그것이 로봇이 제품을 골라주고 결제까지 시켜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10평은 좀 좁을 수 있으니까 20평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20평 정도에서,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면은 6평, 7평 정도 되는 곳에서 로봇이 결제를 하고, 사람들은 멀찌감치 멀리서 지켜볼 수 있게 뭐 펜스를 친다든가, 펜스를 치고 로봇이 내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을 골라주면 자동으로 로봇이 그 물건을 가져와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그 무인 편의점에서 빅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로봇이 자동으로 또 추천해주는 아이템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되게 혁신적인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아마존고와 비슷한 형식으로 제품을 고르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제품을 골라줘요. 아마존고처럼 로봇이 제품을 골라주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내 QR코드가 인증이 돼가지고 내 핸드폰에 뭘 샀는지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밖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이냐면요, 최대 4인에 달하는 인건비를 무려 70%나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인건비가 150만원이면요 4명의 인건비를 합치면 600만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약 420만원 정도를 절약한다고 보는 건데, 이게 엄청난 수익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420만원을 아끼면은 뭐 월세도 아낄 뿐더러 인건비까지 아끼니까는 점주들에게도 좋고 또 이제 업계에도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큰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수닝그룹이 실제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편의점 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중국 편의점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7년도 동기 대비 임대료가 약 18% 그리고 수도세가 6.9% 그리고 인건비는 12%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중국 편의점이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문제,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168개의 지점을 갖고 있던 리가 편의점, 중국의 리가 편의점이 작년 8월에 폐업을 했고, 베이징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취안시 편의점 또한 경영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게 되어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AI 로봇 편의점이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 절감에 있어서 수닝그룹의 이런 행보가 매우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과연 무인 편의점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인 편의점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최근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무인 시스템을 통한 또 다른 기업이 상장을 하고 또 다른 인력을 충당함으로써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구 일자리는 폐하고 새 일자리는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앞으로 투자를 꼭 해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또 트렌드를 읽음으로써 앞으로 무인 편의점 시스템뿐만 아니라 AI 등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 것인지, 그래서 개인으로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꼭 이 트렌드를 공부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쿠커온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 가지고 와서 열심히 재밌게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인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중국 트렌드 그리고 해외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